깜짝 놀랐던 것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옆에는 같이 생각을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외치는 분들만 함께했는데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3시간, 4시간을 버티신 그 시민들, 그 위대한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종훈 PD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곳곳에 마이크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시민들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맞아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도 한마디 관객 속으로 김삼호, 김태현 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버스만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게 150대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분들한테 박수 주세요. 예, 그러면 첫 번째로 노란 옷을 입고 계신, 예, 일어나시죠. 발언하고 싶으신 분은 손 들으세요. 저희한테 배정된 게 10분밖에 안 돼서 1분을 하면 10명, 2분을 하면 5명입니다. 아셨죠? 짧게, 굵고. 알았어. 소리 좀 질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하라. 네. 검찰은 조국 교수 수사하듯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하라. 여러분, 내일 2000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낸 지 2000일 되는 날입니다.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2000일 기억식이 있습니다. 같이 찾아와 줘서 우리 아이들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곳은 서초동 특파원 김태현입니다. 여기 지금 잘생기신 시민 한 분 계시는데, 네,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에 살고 있는 시민 백창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검찰 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만 해요, 한마디. 네, 짧게 하겠습니다. 에, 검찰, 지금의 검찰은 정확히 107년 전 일제 합방 시대에 조선 총독부의 검찰국으로 시작을 하여 과거 정권의 개노릇을 해 온 게 사실입니다. 이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개혁의 당위성을 여러분들께 천명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 조국수호! 예, 다음은 특별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후쿠오카에서 이 촛불 집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오셨습니다. 뜨겁게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여러분, 이번 사태 참지 못하고 일본 후쿠오카에서 어젯밤부터 이 촛불대회 참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성일입니다. 도저히 참기 어렵습니다. 우리 조국 장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을 지키기 위해서 이대로 있을 수 없어서 왔습니다. 구호를 부르겠습니다. 조국 검찰. 고맙습니다. 예, 기자 여러분들에게 이 시민 속으로라는 코너에서 이 발언하신 분들의 떨림을 꼭 기사에 담아주십시오. 기자들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다음은 저기 멀리 USA 유나이티드 스테이션 아메리카에서 오신 우리 어르신 한 분 인터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멀리 떠나서 미국에서 보니까 우리 한국 이 검찰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원 세상에 지금까지 뭐 그 검찰들이 개검찰이라 개검찰이라 그렇게 전해 듣고 있었지만은 이번 그 조국 장관 가족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을 탈탈 털어도 뭐 먼지 하나 없는 이런 약점을 계속하다 보니까 너무나 내가 분통이 터져서 일날 여기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조국이 먼 훗날 다자손손 평화와 그리고 행복 이거 가족들이 오손도손 사는 게 그 인생의 목재가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무조건 정치 탄압을 하면서 계속 물고 들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검찰이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한번 이렇게 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검찰 개혁! 검찰 개혁! 조국 수호!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남양주에서 오신 중년분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일개 공무원에 불과한 검사, 정치 검사 면접이 주인인 국민을 밟고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 검사들을 파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외에서 제대로 된 검사를 수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레기 언론 다 문 닫으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기자 언론을 수입에다가 쓰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 멀리 부산에서 오신 분, 여성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올라온 신명주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다. 근데 검찰 행보는 어떻습니까? 불의와 불의를 일삼고 그리고 변혁과 타협하는 기득권과 손잡고 무서운 우리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리고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깨시민 여러분, 검사 개혁, 언론 개혁 반드시 이뤄냅시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언론인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도하십시오. 진리 말을 보도하십시오. 우리가 조국이다. 예, 다음에는 노원에 오는 어르신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원구 공릉동에서 온 김정길입니다. 동지 여러분, 제가 감히 동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뜻이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폐 검찰 몰아내자! 몰아내자! 네, 시민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이야기 한마디